네, 지난해 4월이었죠?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그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요. 둔기가 된 목탁,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어떤 사건 내용인지 강보들 기자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지난해 4월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을 앓고 있던 20대 여신도가 한 스님이 병을 잘 고친다라는 오빠의 소개였다고 합니다. 오빠의 소개로 이 네. 스님을 만났습니다. 근데 스님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탁으로 20대 여신도의 온몸을 폭행한 사건입니다. 당시에 이곳저곳을 폭행을 당하고 이제 그 여신도가 통증을 호소하니까 네. 그 주방용 랩으로 그 여신도의 손, 다리 등을 꽁꽁 묶어서 도망을 못 가게 하고 감금까지 해놨다고 하는데요. 결국에 이 여신도는 전신 피하출혈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. 네. 이 스님이 이런 식으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주겠다라면서 여신도를 폭행한 건저 사례뿐만이 아니고요. 네. 그 전에도 30대 여신도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면서 네. 성폭행을 하고 네. 폭행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이제 재판까지 받았는데 자신이 이 정도의 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적절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.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근데 사망까지 이르게 했고요. 한 인생을 파탄나게 한 건데, 징역 6년이면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저도 이런 한 명의 목숨을, 그것도 젊은 20대 네.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이제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조금 더긴 형을 살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스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그 상해치사라는 혐의입니다.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3년에서 최대 45년 정도의 형을 줄수 있고 이 네. 사건을 이제 읽어보니 6년형은 그 법적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스님에게 내려진 형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. 네. 일반적인 그 정서를 감안할 때, 국민의 법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네, 있는 선고 맞습니다. 내용이다라는 말씀. 일반적으로 계속 폭행을 가한 것뿐만이 아니라, 네. 일단은 그 피해자인 여성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런 사정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온 자발적인 의사가 있지 않느냐, 이런 면은 좀 감안된 형량인 것 같은데, 근데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겠다. 근데 징역 6년이다. 약간은 좀그 법관정에서 벗어났다고 보입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. 대법원 판결 선고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